매너 취득을 준비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독학으로 면허 취득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독학으로 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독학으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2종이든 1종이든, 1종은 더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96년도에 독학으로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문학원 제도가 없었고요. 일반학원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원에서 비싼 운전학원비를 내고 연습을 해서 그 다음에 공단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률이 엄청나게 낮았어요. 뭐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96년도에 막 떨어지는 영상들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곡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굴절도 있었고 평행주차, 그 다음에 방향전환, 그 다음에 가속구간 다 있었어요. 똑같이. 지금은 뭐 이제 굴절이나 곡선은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일종 대형이랑 똑같았습니다. 대형도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보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인데도 한 세네 번 떨어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독학으로 하는 게 뭐 만만치는 않아요. 하지만 방법은 알려드립니다. 자, 첫 번째 독학으로 하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본인이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잘 타는지. 자, 우리가 자전거 좀 타세요 이러면 탄대요. 근데 사이클 선수처럼 타십니까 물어보면 그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 호수공이나 비틀비틀 대면서 타는 정도 있죠. 그거는 자전거 잘 타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사이클 선수처럼 도로를 질주할 정도 실력은 돼야 되겠죠. 그 정도로 균형 감각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전거를 기가 막히게 타거나 자전거의 원리도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면 제일 좋겠죠. 저도 오토바이를 시티백을 타고 다녔었어요. 두 번째, 시뮬레이터 게임을 많이 해봤는지. 우리가 운전이라는 거는 몸의 감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운전 레이싱 게임 이런 걸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몸의 운전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락실도 좋고 뭐 아니면 집에서 시뮬레이터 게임도 좋고 많이 해보신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아웃런이라고 세가에서 나온 게임인데 당시에 히트를 쳤던 게임이에요. 그게 클러치도 있고 수동기어도 있었어요. 그 레이싱 게임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레이싱 게임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돌면 체크포인트라는 곳이 있죠. 체크포인트 하면 보너스 점수를 줘요. 그 다음에 또 체크포인트 또 보너스 점수 해가지고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레벨 끝까지 다 돌았어요. 그 정도로 돈을 투자를 많이 했겠죠. 당시 이제 100원씩 넣고 오락을 했는데 그 게임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충분히 본인이 했는지,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도와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후배가 트럭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트럭으로 운동장에서 곡선 그려놓고 굴절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전체 한 바퀴 푹 도는 거 그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클러치 감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독학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독학 진행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여러 번 떨어져요. 그 세 가지를 필요 충족 조건을 맞춰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때는 도로주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기능맞게하면 면허증이 나왔었는데 지금 도로주행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주행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제 블로그에 제가 이걸 올려놨습니다. 프린트할 수 있게끔. 이걸 주행 연습이라고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앞창문, 조수석이든 운전석 앞창문에, 조수석에 붙이면 좋겠죠. 운전석은 시야를 가리니까 조수석 앞창문 오른쪽에 코팅을 해가지고 붙여주시고요. 뒤에, 뒤쪽에도 이렇게 잘 보이게 뒤에도 붙여주시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붙이시고, 자, 오른쪽에 조수석에는 운전 경력자, 부모님이든 친구든 운전 잘하는 분이 한 분 타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핸들은 꺾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타고 계시고 보험을 넣으셔야 돼요. 운전자 보험 해서 연습면허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연습면허로 연습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을 넣으시고 주행 연습, 코스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부터 코스를 연습하지 말고 동네에서 연습을 좀 미리 하십시오. 그리고 주말 오전에는 도로에 차가 많이 없습니다. 일요일날 미리 좀 한번 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걸음마부터 하십시오. 걸음마부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한다라면 요즘 인터넷에 연수하실 때 가리키는 그 윙브레이크라고 있어요.
연수봉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 5만원, 6만원 정도 합니다. 그 윙 브레이크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놓고 옆에서 지인이 눌러주시면 좀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윙 브레이크가 한 6만원 합니다. 그걸 사서 옆에서 도와서 한다라면 좀 더 안전하게 연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가족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독학으로 가능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연습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주신 분들 한해서 어떻게 연습하면 독학으로 면허 딸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주차장입니다. 자, 이런 곳이 뭐 서울 쪽에는 서울랜드 같은 경우 가시면 이런 곳이 있습니다. 뭐 학교 운동장도 좋고요. 자, 시골 같은 데는 학교 운동장을, 초등학교 운동장 여러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수학여행 가면 버스들, 관광버스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이 넓은 운동장이 있어요. 일요일 같은 날 가면은 당직자 한 분이 계시는데 크게 뭐라 안 하실 거예요. 시골 학교는 얘기만 잘 하면. 그래서 그런 공터, 아니면 운동장, 이런 주차장. 여긴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고 나면 보험 처리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물어주든가. 사고 안 내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윙 브레이크를 여기다가 브레이크 쪽에 설치를 해주시면 눌러주시면 돼요. 브레이크 때문에 사고 나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처음에는 자, 핸들링 연습해야 되죠. 그죠? 핸들링부터 돌리는 연습을 좀 합니다. 제가 이 핸들 돌리는 법 영상 올려놨습니다. 크로스법으로. 그래서 어떻게 돌리는지 연습을 좀 하시고, 자, 기본적으로 핸들링부터 연습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운전장치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차로 연습해보고 유튜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핸들링이 가장 중요하니까 핸들링부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가족분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브레이크하고 엑셀부터 익힙니다. 브레이크, 엑셀, 뒤꿈치 놓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거 엑셀을 밟을 때 시동 걸고 하면은 RPM 보시면 RPM 바늘이 올라갈 거예요. RPM을 보면서 2000이 안 넘게 연습을 하세요. 자, 엑셀을 가볍게 밟는 거 연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RPM 3500, 3000 넘어가면 감점돼요. 그래서 도로주행에서는 장내기내에서 4000에서 감점 먹고, 그래서 RPM을 보면서 엑셀을 밟으면 아, 이렇게 해서 엔진 피스톤이 돌아가면서 해지는 그 축이 회전하는구나, 이런 걸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확 누르면 확 올라가니까 겁이 사고 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세게 한번 밟아보는 거예요. 어차피 기어를 안 넣었기 때문에 한 밟아보고, 아, 엔진은 시끄럽구나, RPM 확 올라가는구나, 이러면 운전 미소로 사고를 낼 수 있으니까, 아, 엑셀은 그냥 가볍게만 터치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라는 거, 핸들과 브레이크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안 헷갈리게 연습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내기는 연습하실 때는 굳이 엑셀을 쓰지 마세요. 브레이크만 떼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주차 브레이크, 안전벨트 매시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출발을 해서 가는데, 자, 1종 같은 경우는 자, 클러치 감만 익히시면 돼요. 예, 그래서 클러치를 밟고 1단을 넣습니다. 그죠? 수평과 수직. 자, 2종은 자, 브레이크 밟고 기어를 넣어요. 그리고 브레이크만 떼면 차 가죠. 그죠? 2종은 자, 1종은 클러치를,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천천히 듭니다. 그래서 클러치 감을 익히는 거예요. 천천히 듭니다. 그럼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포인트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클러치를 더 이상 들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자, 차 움직이죠. 속도계를 봅니다. 바늘이 올라갑니다. 자, 5km 정도 올라가면 이제 클러치를 떼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떼고 갑니다. 그리고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는 게 좋겠죠. 오토든 수동이든. 그러면서 가면서 익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급할 거 없어요. 운전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사람이 태어나도 걸음마부터 하는 겁니다. 걸음마부터. 그래서 걸음마부터 하는 거니까 아, 나는 지금 걸음마를 배운다 생각하시고 브레이크 발 얹고 가면서 자, 핸들을 가볍게, 어깨 힘을 빼고, 운전을 잘하는 거는 핸들을 가볍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넓은 주차장에서 도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우선은. 자, 발은 그냥 부대에 브레이크를 올려놓으시고, 그러면 뭐 겁먹을 거 없거든요. 옆에서 핸들 정도는 위험하면 돌려주면 되니까, 속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당황하지 말라고, 예, 당황하지 말라고 생각하시고, 자, 브레이크 발 얹으시고 이렇게 가고, 그래서 뺑뺑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핸들감만 우선 빨리 익히는 거예요. 핸들감만. 자, 그래서 주차 라인이 딱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그 보조 룸미러는 달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수석에서 지인이 보조 룸미러를 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려봅니다. 배웠던 핸들링 연습을 했죠, 그죠? 이렇게 돌려보면서 고개도 좌우로 움직여 보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이면서 자 이제 가고자는 와서 핸들을 이제 풀어주시고 그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다시 예, 왼쪽으로 또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는 거야. 한 바퀴 뺑뺑.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렵지 않겠죠? 예. 예. 1종 같은 경우는 클러치감을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다시 왼쪽으로 돌립니다. 자, 이러면서 핸들감을 자꾸 익히면서 왼쪽 창문을 쳐다보셔야 돼요. 보시고 차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예. 왼쪽으로 예. 돌립니다. 처음에는 차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가실 거예요. 하지만 한 시간만 연습하시면 차 똑바로 다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전거 아까 전제 조건 제가 달아드렸잖아요. 자전거를 잘 타는 조건. 자 우리가 자전거 탈 때 왼쪽으로 꺾을 때 앞을 보고 핸들 꺾나요? 앞을 보고 안 꺾죠? 왼쪽을 보죠. 왼쪽 장애물이 있는지.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처럼 왼쪽을 보고 핸들. 우리 에버랜드나 솔랜드 가면 범퍼카 많이 타보셨죠? 그 우리 핸들 꺾을 때 어디 보죠? 예, 쫓아오는 사람을 피하게 해서 그걸 보면서 핸들을 꺾죠. 예,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좌측으로 예, 꺾을 때는 왼쪽을 보면서 이렇게 꺾어줍니다. 자 여기 이제 좌측으로 또 도는 게 잘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측으로 도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예, 자, 우측으로 돕니다. 자 우리가 그냥 브레이크만 떼면 클립 현상으로 연습하시면 속도가 예, 거의 뭐 9km, 8km 밖에 안 나오니까 사람 걷는 것보다 느려요. 빠른 걸음보다 느리니까 예, 무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측으로 예, 꺾는 연습을 합니다. 우측, 오른쪽, 이때도 마찬가지 자전거를 꺾을 때는 어딜 보죠? 우측을 보죠? 우측을 보면서 자 이런 식으로 우측을 보면서 꺾습니다. 발은 계속 브레이크를 얹어 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긴장을 많이 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살짝 힘을 빼고 뒤꿈치로 버텨주면서 네. 들고 있으면 다리 많이 아파요. 마찬가지 우측으로 돌면서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되겠죠. 그리고 멈출 때는 브레이크하고 자, 기어를 파킹 또는 중립 넣으시면 되고 시차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네. 1종 같은 경우는 클러치 브레이크 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동차를 빌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자 브레이크를 떼고 자, 떼는데 다리를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그냥 브레이크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 겁니다. 떼고 그러시고 떼는 겁니다. 이게 떼고 그 다음 이제 클러치를 천천히 듭니다. 자, 차 움직이죠. 아직 클러치 다 들면 안 돼요. 움직이면 클러치 그대로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고 자 차가 바늘이 좀 더 올라가고 5km 정도 올라오면 속도계가 그리고 클러치를 다 듭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멈추는 연습. 클러치 먼저 밟고 동력 끊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로 자 차가 조금씩 움직이죠. 왜냐하면 클러치는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그냥 동력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력과 마찰력에 의해서 차가 멈추는 것 뿐이에요. 평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브레이크를 떼면 뒤로 밀려요. 왜냐하면 약간 언덕이거든요. 자, 뒤로 밀리죠 약간씩. 예. 그래서 클러치는 제동장치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자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밀리겠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지금 밀리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클러치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럼 밀리다 말고 동력이 붙으니까 차가 앞으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때 닫으면 안 돼요. 아직 동력이 제대로 안 붙었어요. 예. 자 이제 클러치를 살짝 들고 그러면 차 가죠. 이렇게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고요. 힘을 빼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으면 시동 꺼집니다. 마찬가지 우측으로 도는 거 좌측으로 도는 거 클러치 감을 익히셨다면 이걸 반복 연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자 나는 이제 출발도 잘 되고 멈추는 것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 도는 것도 잘 할 수 있다. 그럼 뭘 연습하죠? 주차를 연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런 물병이 있어요. 이런 게 물병. 물병을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주차구역에 꺾어서 들어가는 데다가 이거를 두 개를 설치해 놓고 이 물병을 치는지
여기는 근데 주차 라인이 되게 좁아요. 2.3m니까 우리 시험 보시는 데는 3m예요. 그러면 줄자를 가져오셔가지고 3m 부분에 0 시작부터 3m에 두 개를 세워놓고 연습을 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래가지고 주차 연습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실내 연습장 가셔가지고 4시간 정도 끊으셔가지고 우리 코스 실내 연습장 가면 코스 그 비용 해봐야 얼마 안 하죠, 그죠? 뭐 실내 연습장을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고 코스를 좀 익히고 싶다 그럼 2시간만 끊으셔도 돼요. 그래서 코스만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자 시뮬레이터를 전혀 안 하고 실내 연습장 가가지고 해보면 당황해 버립니다. 왜? 어려워요. 실제 차보다 더 어려운 게 시뮬레이터예요.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적응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굳이 안 가셔도 되는데 코스를 익히기 위해서 나는 시뮬레이터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그 비용으로 시험 떨어지더라도 그냥 공단에서 한번 경험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뭐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시험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독학하시는 분들은 시험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첫 경험이니까 익힌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아셨죠? 그래서 자 독학으로 면허 따는 법 최종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이 운동감이 좋고 자전거 잘 타고 오토바이 정도 탈 줄 알면 독학으로 해볼 만합니다. 두 번째, 오락실이든 집에서 시뮬레이터든 제가 요즘 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게 시티카 드라이빙인데 그걸로 연습을 많이 해서 차를 똑바로 가게 할 수 있는지 예, 똑바로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게 두 번째 전제 조건. 세 번째는 자, 지인이 도와줄 수 있는지 자, 윙브레이크 하나 사서 이런 넓은 주차장에서 좀 돌아보는 겁니다. 평일날은 꽉 차요. 차들이 꽉 차니까 예, 주말에만 오셔가지고 이렇게 빙빙 도는 연습. 여기는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연습을 해서 내가 자신 있다 그러면 한번 떨어질지언정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봐보겠다 겸사마 그러면 한번 내지 두 번 안에는 합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독학으로 면허 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독학으로 면허를 치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독학으로 면허를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있는데 난 독학으로 따겠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난 떨어지면 막 스트레스야. 6번 막 떨어지다 보면 막 미쳐요. 자존감도 더 떨어지고 그런 분들 그런 성격이라면 독학으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독학으로 면허 따는 법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